안녕하세요. 방송기자단 김정훈, 방송기자단 박혜림, 신문기자단 윤서연입니다. 네, 저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소년 자치 랜선 갈라쇼를 보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이 갈라쇼는 청소년 활동의 자치성과 다양성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열려진 행사입니다. 네, 지금은 현재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장을 함께 나가보실까요? 가봅시다. 양천구에는 다양한 청소년 자치활동이 있습니다. 오늘 활동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던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댄스 보컬 동아리 10팀 공연과 각 단체의 부스 미술 및 문예 작품 20여 점 전시, 그리고 청소년의 활동 영상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죠? 저희는 지금 북카페 운영단에 가고 있는데요. 북카페 운영 저기 아니에요? 이쪽 아닌가요? 이쪽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지금 북카페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 북카페는 진로직업 체험을 우선시를 하고요. 진로직업 체험과 그 오신 손님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음료들을 제공을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네일그린 진로직업센터 4층에 위치해 있고요. 저희는 보드게임이나 여러 가지 책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청소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자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혹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지, 좀 어려우신 점은 없으신지?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있었고, 아직 코로나가 때문에 카페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여전히 안 열린다고 생각을 해서 여전히 안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이 찾아와 줬으면 합니다. 그럼 이 부스에서는 오늘 무슨 활동을 하는 건가요? 저희는 외부 구 손님들이랑 여기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커피와 아이스티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커피랑 음료수가 제공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커피 따뜻한 음료랑 아이스티 두 가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활동하고 조만간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드림 나노가를 갈 건데요. 여기는 어느 곳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앞에 막 전기코드도 있고 뭐가 많네요. 인터뷰를 해볼까요? 네. 네, 인터뷰를. 네. 이 부스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스트랩, 마스크 스트랩을 직접 만들어서 무료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그 단체는 원래 어떤 활동을 하는 단체인가요? 저희는 사회 봉사를 하고 환경 보호를 하면서 바자회 활동을 해서 얻은 수익으로 연말에 물건을 같은 걸 사서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하는, 기부를 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실 드리는 건가요? 먹을 거나 약간 물품, 생활 물품 같은 거를 구매해서 기부를 합니다.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활동? 더 환경 보호를 해서 지구, 환경이 더 깨끗해져서 좋은 지구에서 살고 싶습니다.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사람이 엄청 많아 보이는데요. 네, 엄청 많아 보이는데 여기는 어디죠? 대한민국 홍보부네. 네. 인터뷰를 역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혹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저희는 역사 동아리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의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나비뱃지랑 또 위안부 할머님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날을 기림하는 의미에서 팔찌도 제작을 했는데 그것을 전시하러 왔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활동하는 건가요? 우리 학교에서 활동하는 건가요? 네, 원래 학교에서도 활동하고 교회 활동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활동?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 못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많은 판매도 하거나 서명 운동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명 운동이랑 원래 했던 활동들 다시 재개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열심히 그럼 활동해 주시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거의 마지막 부스 왔는데요. 뭐 하는 부스 있지? 한번 볼까요? 되게 많네요. 네. 그러면 한번 인터뷰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카메라 한번 보시죠. 네, 혹시 여기 부스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저희 부스는 현재 페이스 페인팅이랑 슈링패스라는 키링 만들기 같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림 그리기인데 왜 미디어라는 이름이 붙인 거예요? 이게 원래는 애니메이션 동아리, 영상이랑 그림을 복합한 동아리라서 애니미디어라는 이름의 동아리가 됐습니다. 혹시 코로나 때문에 불편한 거는 없으신가요?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페이스 페인팅 봉사 같은 걸 꽤 많이 다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별로 못 다닌 게 좀 한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된다면 하고 싶은 활동은? 하고 싶은 활동은 동아리 이름처럼 애니메이션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저희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오. 예쁜데요? 오. 어떤 식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투명한 종이나 불투명한 종이에 그려서 이 기계로 구우면 되는 거죠. 아. 그럼 이쪽은 어떤 거예요? 이쪽은 페이스 페인팅이라 해서 물감을 붓에 묻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페이스 페인팅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거 그 고양이 그거 잭슨 같은. 네. 네. 동물의 숲 같은. 네. 네. 오. 이렇게 그리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재능이 대단하신데요. 왜냐면 더 물어볼 건 없었어요. 네. 그럼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제 부스를 다 돌았는데 네. 그림을 보러 가실까요? 그럴까요? 자, 어느 그림인지 한번 하나씩 맞춰보도록 합시다. 네, 돌아가야겠네요. 첫 번째 다리공원답게 저기 에펠탑하고 저거 뭐죠? 개선문. 네, 개선문이 있네요. 역사지. 네.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일까요? 자, 뭔가 드웨인 존슨 같긴 한데. 첫째는 제이홉인데 혹시... 다음 그림은 누가 봐도 파인애플인 것 같죠? 네. 엄청나게 잘 그리는데요? 그럼 우리 다음은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다음은 문어인데 엄청 웅장해 보이는데요? 인어공주의 악마가 떠오르는 그림. 대왕 문어인 것 같은데 갑자기 문어가 먹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그리고 다음은 이건 시인데 네. 한번 읽어볼까요? 될까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네, 말리꽃 박하얀 별 한 조각 입술에 머금으면 흐트러지게 피었구나. 혹시 말리꽃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목소리가 아주 좋으신데요? 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편의점이란 시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편의점 윤태호. 세상에는 많은 편의점이 있다. 하지만 그중 한 곳, 우리 집 앞 CU 편의점,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알바생 누나가 있다. 잡아주었다. 이 시를 읽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나요? 이 시를 쓴 본인이 겪었던 일이 아닐까.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중2병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네, 그럼 다시 다음으로 넘어가.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제가 읽어볼까요? 네. 편지 심수빈. 잘 가고 있나요? 기차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편지들이 잘 가고 있나요? 그다지 참 세한 편지들이. 이거는 뭔가 색채들이가 잘 나타나는 시인 것 같아요. 비유를 했는데. 네. 이해하기 조금 저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해가 되시나요? 그 새하얀 눈처럼 쌓였다는 게 약간 좀 감각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은데 우리 서현 친구는 어떻게 느꼈는지. 전체적으로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린 친구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친구들이 시를 너무 잘 쓴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다시 그림으로 보러 넘어갈까요? 네. 와, 고양인데. 와. 사진 같네요. 진짜 완전 흑백 사진 딱 프린트하면 네. 저렇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저걸 그리죠? 미술을 하는 친구가 아닐까. 그림 잘 그리세요 혹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못 그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네. 어, 옆에 분은 알리바바의 아빠 같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오. 근데 뭐가 됐든 잘 그렸네요. 네, 네. 맞아요. 자, 또 넘어갑시다. 다음은 혹시 이태원 클래스 보셨나요? 네, 봤죠. 저기 누군지 아시겠나요? 이서. 근데 이서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네, 저 이서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헷갈리네요. 그 이게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여기 위에는 꽃 같이 해놓고 여기는 노을 같이 해놨고 여기는 뭔가 화장실 타일 같이 생겼는 모자이크 같이. 그리고 여기 밑에 흑백으로 하는 건데 저렇게 와. 아 근데 저 재밌게 봤는데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물고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저 물고기가 아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뭐라 해야 되지? 제가 두 개를 생각했는데 네. 하나는 환경 그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물고기를 그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먹이사슬이라 해야 되나? 그 이거를 이렇게 꼬이고 꼬인 먹이사슬 같이 표현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생각하시나요? 근데 여기에 클립을 넣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환경에 대한 거라서 클립 역시 환경에 문제가 되는 걸로 그린 것 같은. 왜 네. 굳이 클립일까요? 그러게요. 근데 아무래도 모양이 지금 약간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의 그물처럼 보일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바다인데 지금 저희가 그 바다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물고기가 있는데 그리고 하늘도 좀 꺼멓고 이런 모습이 환경에 관한 거 맞는 것 같아요. 되게 함축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넘어가십시다. 다음은 미래 도시인가요? 여기는 AI 로봇 같고 여기는 그 빌딩 같이 그 돼 있는 것 같고 여기는 미래 건물 그 코엑스 같은 데라 해야 되나? 그런 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아일랜드를 보셨나요? 네, 봤어요. 아일랜드에 나오는 두 남녀 같이 보이지 않나요? 저희 두 명이 서 있는 것이. 오, 그러네요. 저는 타이타닉처럼 보여요. 타이타닉밖에 아, 본 적이 없어서. 미래 타이타닉.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저 로봇은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저게 미래를 표현한 거니까 미래를 표현한 AI 로봇 그런 거 같은 거 표현한 거 같거든요. 네 그럼 두 번째 그림을 넘어갑시다. 네. 그리고 다음은 저기 바다 요쯤에 왜 파란색이 있을지 뭔가 돌고래가 지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 돌고래 너무 오바인가? 네 색감이 아주 다채로워가지고 네. 에메랄드빛 바다네요. 네 진짜 다시 한번 영화 장면 같아요. 어떻게 그리는 건지. 네 그럼 또 한번 감상을 해봅시다. 네. 자 다음은 네 자, 여기서 우와. 잠깐 지금 시작한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보시죠. 지금 댄스팀 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 가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돌아서 아니 두 분 올해 그 축제가 취소되셨을 텐데 네. 너무 아쉽지 않으신가요? 저희도 학교 축제가 많이 취소됐는데 너무 심심해요. 학교에 가면은 별로 할 것도 없고 이렇게 여기서나마 충족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네, 잘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많은 사람이 와서 볼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와 방금 무대가 끝났네요. 그래서 갈라쇼에는 센스 동아리 말고도 여러 가지 동아리들이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제가 가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인터뷰를 해볼 건데요. 지금 다음 팀으로 대기 중인 동아리에 가서 인터뷰를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략을 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노래? 미치고도 있고요. 네. 보스라는 거 외국 노래도 많이 있어요. 네,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방금 네, 무대가 끝났군요. 인터뷰 해볼까요? 네. 네. 네, 어떤 춤 추셨는지요? 아, 저희 단미팀 같은 경우는 K-POP 스타랑 K-POP이랑 팝송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금 빡센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해가지고 네, 너무 힘드네요. 무대는 잘 된 것 같으신가요? 날씨가 추워서 몸이 덜 풀리긴 했는데 그래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네.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을 하셨어요? 준비한 거는 올해 초부터 준비를 하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할 기회가 없었다가 이번에 다시 갑작스럽게 공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멋있는 무대였습니다. 아까 저기서 왔는데 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 저희 방송 방송이자들이 인터뷰 이번 갈라쇼가 네 보는 묘미가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청소년들이 다 주도하고 참여하는 행사여서. 네, 처음 해봐서 많이 힘들고 계속 떨려요. 네. 두 분 사회 잘 보시길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기상어 영어로 해가지고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곡을 변형시켜가지고 한 것 같은데 저걸 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아까 인터뷰했던 네, 맞아요. 팀이네요. 이제 또 다른 곡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저희 그 방송 기자 다니는데 무대 보면 좀 느낀 게 그냥 보면서 어떤 어때 보면 잘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거 보면서 아까 춤 추셨는데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춤 잘 추셔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청소년 기자단인데요. 인터뷰 가능할까요? 공연 보면서 어떠신지? 일단 그 같은 나이에 저렇게 한다는 게 놀랍고 너무 잘 춰서 생각보다 춤은 잘 추세요? 조금 차요. 어떻게 하다가 오시게 됐어요? 저희 팀 동아리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끝나고 공연 관람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스도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어요. 가보고 싶은 부스는 어디? 여기 저희 옆에 있는 부스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마저 보던 그림 보러 갈까요? 네, 그러죠. 네, 여기는 그 제가 다녔는데 청소년 자치 워크숍. 그때 했을 때 그림인데 두들링 형식으로 해가지고 생각 없이 그리는 그림이라 해가지고 그리는 건데요. 자 하나 보면은 얘는 애기 분유 같은데 애기 분유 같고 얘 달팽이 같고 또 얘는 쿠키 같고 또 얘 고양이 같죠. 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혹시 그려보셨어요? 네, 제가 그린 그림도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제가 그린 그림은 여기 있는데 이게 저희조 그림인데 이걸 제가 그렸어요. 아, 다 같이 그린 거? 네, 다 같이 그리면서 먹으로 먼저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크레파스나 그런 걸로 색칠을 해가지고 슥싹슥싹 해가지고 그리는 건데 하얀색이 없이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곰을 제가 그렸고요. 곰. 얘 물방울도 있고 또 똥이 있네요. 똥이 있고 예, 하트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선생님이 소주를 그려놓으셔서 몇 명이서 그린 거예요? 한 5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린 그림인데 이게 합쳐져가지고 이런 멋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저기 보다 말았으니까 네. 저쪽으로 고양이 눈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고양이 수염까지 하나하나 네. 잘 그릴 수 있는 오. 다음 그림은 시계 같죠? 네. 네. 시계인데 여기 옆에 있는 부분은 뭐죠? 이게 그 조절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여기는 시계 안을 표현한 것 같은데 되게 오 추상적이네요, 되게. 네. 그리고 네, 다음은 풍경화네요. 네. 여기 하늘이 맑고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 그런 것 같은데 오 저 나무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진짜 딱 원근감 있게 잘 그린 것 같아요. 네, 약간 얼핏 안양천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그렇죠. 양천구의 안양천 꼭 한번. 얘는 플라밍고. 네, 플라밍고. 네. 저는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림으로. 네. 되게 무서워요. 저는 플라밍고가 살짝 색깔이 있어서 그런가 저는 플라밍고 살짝 무섭거든요. 또 이렇게 표현하니까 되게 멋있네요. 실제로 있을 것 같은. 네, 맞아요. 자리에 직접 사진을 찍어가지고 직접 그린 것 같은데 진짜 잘 그리셨네요. 네, 다음은 말인데요. 이거 진짜 이건 진짜 흑백 사진 진짜 딱 프린트 해놓은 것 같은데 주름 하나하나까지 다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진짜 놀랍고 오. 섬세해요. 네, 맞아요. 그 그림자도 잘 표현하고 저 진짜 딱 프린트 해놓은 것 같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컴퓨터로 그린 그림이랄까? 네, 네. 그리고 마지막 그림은 이건데 저희가 저기서 본 거고 이거 마지막 그림은 꽃이 있고 꽃과 사람을 표현한 것 같은데 나비도 있고 꽃도 있으니까 꽃밭에 있는 사람 같은데 이게 뭐죠? 저는 약간 이 그림을 보고 위안부? 아 생각이 나요. 지금 이 빨간색 줄이 네. 뭔가 갇혀있는 듯한 아 그렇군요. 그런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까지 미술 작품들 감상해봤고요. 이제 1부가 방금 끝났습니다. 네, 지금부터 식사 시간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슬슬 배고파질 때가 됐죠? 네. 식권을 준다고 하는데 아, 그럼 2부는 언제 시작해요? 2부는 네, 1시간 20분 정도 네, 소요될 것 같은데요. 네, 2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네, 이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네, 이거는 양천구 청소년 자치활동 공유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천구 청소년들 저희가 자치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4개 분과가 있어요. 청소년 자치위원회, 청소년 기자단, 그 다음에 주도연 동아리, 그 다음에 북카페 운영단. 이 친구들이 모여서 해마다 활동 공유회 내지는 성과 공유회 같은 걸 했었는데, 일종의 축제죠. 청소년 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축제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서 하는 이 행사는 청소년 자치 활동의 성과 공유회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서 벌어지는 이 행사, 그러니까 이 활동을 잘 찍어서 우리가 이제 23일부터 온라인에서 일주일 동안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자치 활동 모든 그 활동 컨텐츠를 영상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다 올릴 거예요. 또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서 또 만나볼 수 있어요. 준비 과정하고 또 힘들었던 점. 준비 과정. 아, 준비 과정 정말 어마무시. 네, 정말 힘들었어요. 일단 뭐 저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코로나라는 이 사태를 이 양천구에서도 또 청소년을 담당하는 주무관으로서도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우리 청소년 이 자치 활동을 잘 지원할 수 있을까가 저한테 가장 큰 고민거리였고요. 더구나 이 코로나 동안에 저희가 뭐 외부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제약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 제약점들을 극복해 나가고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이런 과정들 너무 힘들었어요. 말하자면 한 10명의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못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팀은 전체가 참여를 못하게 돼요. 그런 과정들을 주고받는 그 과정들을 정말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어떤 날은 제가 이 손가락이 떨려가지고 이 카톡을 찍을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 이 카톡이나 문자 수백 통을 보낸 그런 날도 있어요. 진짜 그렇게 준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이 모든 게 양면과 이면이 있지만 가장 힘들었던 점이 이 행사를 만들어가는 과정 하나하나 맞춰가는 이 과정에서 이 계속 저를 실망시켰던 사람들을 온다 못 온다 하겠다 안 하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다라면 또 반대로 막 못 올까 봐 못 오게 될까 봐 기대도 못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딱 나타나서 이런 행사를 같이 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이게 또 저를 반대로 굉장히 기운나게 해주고 다시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추동력이 돼주고 그랬던 일이었어요. 네. 네. 청소년들에게 한마디. 아 진짜 정말 힘들게 준비를 했는데 정말 사실 한 10명도 올까 막 20명이나 올까 이랬는데 저희가 이제 이 행사를 100명 미만으로 제한을 하기로 결정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전에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을 하면서 신청자를 보니까 무려 한 150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60명을 또 돌려보내야 됐어요. 이 행사에 우리가 초청을 해놓고 함께 하자고 해놓고 100명 이하로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게 결정되면서 60명을 보내게 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다시 그 친구들하고 다시 활동하자고 약속을 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미래를 다시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기분. 아 오늘은 비록 조금 힘들지만 오늘은 또 조금 멈춰야 하지만 내일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내일은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한마디 하자면 무엇보다 청소년이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답게 살아주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정말 정말 고맙다는 인사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냥 여기 잠시 걸로 가는데 뭘 하는 것 같아가지고 구경하려고 여기 잠시 서 있었어요. 위안부 배지가 제일 뭔가 기대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준비돼서 재미있었어요. 네. 어떤 행사가 가장 그래도 재밌었어요? 막 춤추고 노래하는 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는 청소년들에게 너무 멋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네. 보기에도 너무 좋고 잘 그리셨네.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좋은 앞으로 좋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 둘, 셋. 하하하하. 도안 짜고 왔어.
네, 안녕하세요. 드림나는게 동아리 임선견입니다. 네, 이 행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네, 그 동아리에서 네 나는 뭐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파리공원 오게 되었습니다. 좀 재밌었던 거? 그 일단 동아리를 나눠주는 그 서로 재능 기부하고 나눠주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꼈고 이 1부 행사도 보고 이제 2부 행사도 볼 예정인데 1부 행사 보면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양천구 청소년 축제 제2부가 시작됩니다. 본 행사 끝까지 안전거리 유지해주시고 마스크도 필히 착용 부탁드립니다. 짧게 준비했는데 잘 나와서 너무 좋네. 좋아요. 걱정했는데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공연이 끝나서 기분이 어떠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즐거웠던 것도 있고 또 재밌는 공연 더 봐서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되게 많은 사건들도 있고 사고도 많았는데 이렇게 잘 끝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되게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양강중학교 장체부장 이갑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좋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수만끼를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만족스러워요. 실수한 것 같은데 괜찮. 아 잠시만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냥 코로나19여서 이제 외부 공연을 잘 못했는데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외부 공연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월요일 날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준비할 시간이 너무 촉박했는데 애들이 다 잘해줘가지고 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것만큼 결과물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저는 기분 좋고요. 그리고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다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친구들하고 좋은 경험을 하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뜻깊은 자리였고 나중에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바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재밌었고 나중에 한 번 더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와서 이런 다시 공연하게 될 줄 몰랐는데 해서 재밌었고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하 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양천구 청소년 자치 랜선 갈라쇼 더블스루 양천구 청소년 축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끝낸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요. 끝냈는데 왜 이렇게 끝난 게 아닌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딱 힘들기도 했었고 기쁘기도 했었고 많은 분들이 아이스티랑 커피를 그래도 찾아주셔서 기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연도에 북카페 처음 들어왔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앞에 친구랑 같이 북카페 처음인데 이런 행사를 하게 돼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엔 좀 낯설었는데 재밌게 끝낸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었고 뭐 다음에 하게 된다면은
아마 힘들 것 같지만 참여해보겠습니다. 나름 재밌는 경험이었고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로 이렇게 행사가 미뤄지지 않고 일찍 여름에 해가지고 시원한 음료도 나눠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점은 무료로 나눠줬다는 점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맛이 있었어요. 맛있고 아침부터 나와서 조금 힘들긴 했는데 되게 보람차고 재밌는 하루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어린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거 하면서 좀 새로운 경험이랑 좀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날씨가 춥기는 하지만 여러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활동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하고 싶어요. 저희는 목은중학교 드림 나누기라는 동아리입니다. 오늘 무료 나눔의 봉사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무료로 저희가 나눔을 하는 걸 받아가서 기분이 좋았고 다음에도 또 이런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길에서 사람들한테 마스크 스트랩을 드리는데 그냥 잘 가져다 주시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셔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봉사활동 하면서 마음이 뿌듯해가지고 다음에 또 이런 경험 있으면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공연도 보면서 즐겁게 활동해서 뿌듯하고 다음에 또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스크 스트랩을 시민분들에게 나눠주면서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무대도 보고 마스크도 나눠드려서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민국 홍보부에서 나왔고 코로나 때문에 올해 활동을 많이 못했었는데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나와서 활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시민들에게 저희 동아리를 알릴 수 있는 홍보할 수 있게 배지 다 사가주시고 기부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양천구청에서 자리를 마련을 해주셔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올해 처음으로 밖에 나와서 활동을 했는데 저희 동아리의 상징인 나비 배지랑 팔찌를 홍보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홍보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오랜만에 외부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활동하면서 1학년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저희 동아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활동을 저는 처음 해보는데 언니들이랑 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서 너무 좋았고요. 이런 길을 갖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활동으로 저희 동아리를 알릴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앞으로 친구들이랑 선배들이랑 더 많은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네, 2020년 청소년 자치 랜선 갈라쇼 행사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청소년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었지만 정말 가치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네,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올 한 해 힘들지만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방송기자단 김정훈, 신문기자단 윤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